안녕하세요, 텐지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도미노 피자의 신메뉴, 한미호프 피자입니다. 이쪽이 호주 피자, 치킨과 렌치 소스가 들어있고요. 이쪽이 미국 피자, 고기 스테이크가 들어있고요. 이쪽이 한국 피자, 시푸드 피자,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 피자, 까망베르와 브리치즈, 미몰레트 세 가지 종류의 치즈가 들어간 피자라고 해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 스파이시 시푸드 로제 파스타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 피자라서 조그맣죠. 맛있다. 프랑스 피자는 기존 치즈 피자랑 다른 점은 조금 더 치즈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치즈가 조금 더 많이 뿌려진 것 같다는 느낌? 맛은 그렇게 치즈가 다양하게 색다른 종류의 치즈가 들어가서 막 이상하다고 하거나 그런 맛은 없고 그냥 적당한 치즈 피자? 무난한 맛입니다.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해가지고 갑자기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 치즈피자 맛이 담백해가지고. 시푸드 로제 파스타. 여기 살짝 이런 게살 같은 게 치즈랑 게살이랑 딱 스파이시 시푸드 로제 파스타잖아요. 이름이 딱그 맛입니다. 매콤하면서 게살이 들어가서 게살의 맛과 향이 나고요. 맛있네요, 이거. 근데 스파이시가 조금 매콤하네요. 살짝 매운 듯한 느낌? 도미노에 있는 스파게티 중에서는 거진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도미노 여태까지 나왔던 스파게티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맛있다. 그리고 호주 피자 한번. 치킨과 렌치 소스가 들어간 호주의 레전드 피자. 호주 피자는 느낌이 맛있는 서브웨이 먹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렌치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가? 호주 피자가 치킨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고 소스가 렌치 소스가 아주 듬뿍 올라가 있는 게 정말 맛있네요. 제 취향에 딱 맞네요. 프랑스보다는 호주가 맛있다. 원래 프랑스가 요리, 음식, 요리의 나라 아닌가? 호주가 더 맛있네요, 피자는. 오, 호주 피자 이거 맛있는데? 호주 피자만 따로 한 판을 내도 되겠어. 맛있네요. 그리고 한국의 시푸드.
이미 이 피자의 최고는 호주가 가져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매워. 맵고 맛있어. 미국 피자. 미국은 고기가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서 고기 피자, 스테이크 피자 맛있습니다. 고기의 맛이 어떻게 맛있나요? 궁금하면 직접 사드세요.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순위를 매기자면, 미국하고 호주가 공동 1등, 그리고 프랑스랑 한국이 공동 2등, 이렇게. 호주랑 미국 피자가 진짜 맛있고, 한국 피자랑 프랑스 피자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심심? 삼삼? 그런 느낌? 미국 피자랑 호주는 완전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